여보세요? 여긴가요?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니, 그 시간까지 뚫고 갔단 말이에요? 그 시간까지 하고 갔다고? 관리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또 가요. 아니, 그러니까, 그 업자분이. 어디다 불렀는데요? 아니, 아니 폰클이는 왜 보셨어? 그런 거 봐봐, 소용도 없는데. 관리사무실 그거.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관리사들은 이런 거 이거 넣지 마 이거 돈만 아까운 거예요.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. 지금 이제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떡해요? 아 걱정하지 마. 아니 여기서 배관이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. 아이고. 싱크대를 다 뜯어내야 된다고. 뭔 싱크대를 뜯어냐? 아, 나 참. 아이고야. 걱정하지 마세요. 잠깐만요. 혹시 여기 현관문 닫으셔야 되죠? 알겠습니다. 밤새 잠도 못 주무셨죠? 잠 안 올 거야, 아마. 아이고 쓸때마다 바로 올라와요? 네. 어제 그 사장님도 누가 오셔도 못 들어올 거라고 해서. 어 그래요? 아이고 걱정 말아요. 제가 다니면서 못 들은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왜냐면 더구나 또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. 뭐 느니까 안 들어가요? 그분이 뭐 느니까? 아이고 마음고생하셨나 보네. 걱정하지. 호스 같은 걸 뭘 긴 거를 막 계속 집어넣어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. 아니 어디서 불렀길래? 관리소에서 연결해 준대? 그분은 지금 휴가 중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알아보고 그냥. 아 그랬어요? 잠깐만요. 자, 욕실이 어딨죠? 아이고야. 한두 달을 아무것도 못했어요. 어차피 남편이 살림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싱크대 이거 뭐 그걸 건들지 않았으면 그게 들어갈 일 없었을 거예요. 그분 빨았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죠? 아니요. 똥 같은 거 새카만 거 나오긴 해요. 그래요? 잠깐만요. 아이고 퐁퐁 냄새, 저 뚜루뽕 냄새 엄청나네. 자, 뭐가 문제인가 봅시다. 뭐 일단은 막힌 건 기름일 테고. 깨지진 않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깨지진 않아요. 어디 혹시 깨진 데 있나요? 예, 이게 이 배관이 두꺼운 배관이라 여기 들어가 있는 배관이 좀 두꺼운 배관이에요. 깨지. 그렇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. 아 그래. 아 그래. 안 깨져요. 걱정하지 마세요.
한이 정도 얼마큼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, 그분? 모르겠어요. 한 2, 8개 정도. 자, 보시면 이거 싱크대를 혹시 계속 뭐 중간에 사용하다 안 하셨어요? 아니면 지금 보면 여기 단단한 기름들이 다 굳어 있어요, 안에. 이렇게 다 일단은 기름들이 다 굳어 있고, 일단 요거를 일단 다 제거를 해볼게요. 자, 기다려 보시고. 근데 제거가 돼요? 그 사람을 보고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사장님 뭐 불러서 이런 거 보니까 막 여러 사람이 오셔서 막 하시던데,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에요? 아니, 제 교육생들이에요. 예, 이제 원래 오늘도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끝날 때 가지고 지금 장비 정리하고 있어요. 본인들 갈까? 들어가다 안 들어가던 거야, 그분? 그 느타가 스프링? 아, 들어가. 기다려 보세요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근데 내시경 없었다고요?
공이 갑자기 안 내려갔어요? 아니면 며칠씩 조짐이 보이다 그랬어요? 며칠씩 조짐이 보인다? 네. 2달 전부터. 아, 2달 전부터요?
사진도 찍으시면 돼요. 자, 이제 물을 내리면서 갈 겁니다. 물을 내리면서 이제는. 물을 흘려주면서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한번 보세요. 아까 아예 막혀서 들어가지도 않았던 배관이에요, 고객님. 이거 아시겠죠? 예. 네. 자, 거꾸로 오죠. 물 잘 빠지고 있습니다. 여기 꺾여서 한번 꺾이고. 어디 고객님 아니요. 자, 배관 전체가 깨끗하잖아요. 다 돌려가지고. 자, 한 번 더 꺾여요. 두 번 꺾여요. 자, 깨진 데는 없어요? 없어요. 아니, 깨졌으면 벌써 아니었지. 깨졌으면 깨진 배관을 물이 새꿨네. 자, 보시면 깨끗하게 막힌 데 하나 없이. 여기가 시작이에요. 지금 물 떨어지는데. 자, 물을 꺼볼게요.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물을 껐어요. 자, 물을 껐고. 자, 보시면 고객님과 무슨 문제가 있냐면,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시는 이제 부지는 이제 고객님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 설명 드리는 거예요. 자, 보시면 물을 안 내렸는데 불구하고 물이 차 있어요. 이렇게 여기가 앞부분, 여기는 괜찮아. 그나마 시작이니까. 자, 이렇게 갑니다. 쭉 가요. 쭉 갑니다. 이렇게 쭉 가다가 점점 물이 차죠. 예, 네, 막힌 데도 없는데 차요. 막힌 데도 없는데. 자, 여기가 특히 여기 딱 한번 꺾이는데 여기 아예 물이 전체적으로 다 차 있어. 자, 여기서 한번 꺾입니다. 근데도 물이 차 있어. 쫙 차 있다가 물이 점점점 없어져. 이렇게. 자, 물이 없어요. 갈수록 없어 물이. 자, 여기는 하나도 없죠. 자, 꺾이고 그 다음에 공용관 가는 거예요. 여기부터 전 세대 같이 내려오는 물이에요. 위에서 내린 물이 일로 지나가요. 자, 이제부터 딱 뭐 느끼세요? 아까 막힌데 물 구인 데가 거의 산이에요. 산. 우리 산 중턱이라고요. 따지면 뭐냐면 배관이 저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 쭉 가야 되는데 지금 배관이 어떻게 됐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배관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. 이건 아파트 시공할 때 이렇게 놓은 거예요. 다 아파트 시공할 때 그렇게 낮게 안 됐나 보다. 예? 나 촬영 안 됐나 봐. 다시 차... 아니 그냥 사진만 찍으세요. 사진만. 예. 아, 동영상 지금 눌러보세요. 그냥 동영상 누르시라고. 동영상? 예, 일단 눌러보세요. 카메라. 제가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. 갑니다. 한번 꺾여 들어가요. 쭉 가요. 다 여기 세척한 거예요. 여기 다 막혔던 거. 자, 요 구간. 한번 꺾이는 구간이 물이 차있잖아. 안 내려가고. 여기가 위험 구간. 여기가 산 중턱이에요. 산 꼭대기. 그리고 쭉 가요. 여기 물이 없어. 여기 내리막길이야. 여기 내리막길이고. 자, 딱 어디가 위험한 구간이냐. 여기 물 차있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에요. 예, 자, 뭐냐면 우리가 저 물을 내리려면 그 다음 물이 와야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물이 와야 이 찌꺼기 떠내라는 거 있다 보세요. 물이 왔을 때 이 찌꺼기들을 이 물이 오면 그때서야 밀고 나간다고. 나가는 거 보이시죠? 이제 나간다고. 다음 물이 와야 물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. 저 찌꺼기들은. 자, 물은 절대 안 굳어요. 막힐 일이 없어, 물은. 근데 기름만 막혀요. 왜? 기름은 굳어요. 하루라도 지나면 굳는다고. 자, 여기가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. 여기가 기름이라고 생각해보라고. 다 굳겠지, 그럼. 그러면 안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뜨거운 물도 그렇지만 물을 설거지 하실 때 물을 많이 많이 버려주셔야 되고 설거지 하고 나서도 물을 한참 동안 틀어놔야 돼.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앞으로. 아, 뜨거운 물보다 중요한 게 물 틀어놓는 거. 찬물이든? 그렇죠. 그렇게 해서 기름이 떠내려가고 물로만 남아있게끔 만들어놔야 굳질 않는 거예요. 그 막히지 않는 거. 그리고 자, 요런 펑크링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기름 성분을 녹여가지고 오히려 여기가 질퍽질퍽하게 더 안 내려가게 만들어.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예. 네. 그래서 다 됐어요. 네, 자, 얼마나 깨끗해.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드려. 찌꺼기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났는데, 지금. 아, 이렇게 전문가를 불렀어야 되는데. 원래 다 그렇게 실현을 걷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. 아우, 나 어제 사장님이, 아우, 못 믿으면 할 수 없고, 뭐, 이렇게 하시길래. 아, 똑같은 사람인가? 그렇게 생각했어. 아, 대전에서 다 유명한 사람인데. 어제 조금만
장비가 틀려야 저희는 아, 굳이 내 한번 입으로 뭘 얘기해요? 알아서 판단 안 하신 거지. 자신 있게 아니요. 얘기할 때다 그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? 아, 그랬잖아요. 됐든 아파트 내가 다 뚫고 다닌다고. 못 들은 적 없다고. 그럼 믿어야지.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. 이걸 다 드러내서 그러니까. 부동산을 자, 봐봐. 얼마 해야 되는데. 깨끗해. 네, 됐어요. 다 정리할게, 이제.